WCJ 전국 그랜드 파이널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은 중국의 성주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주말을 맞아서 이곳 센트리시티 안에 모든 지금 뭐 토너먼트장이라든지 현장 무대 쪽도 그렇고요. 와, 중국 팬들의 열기가 와, 이보다 더 뜨거울 수는 없답니다. 네, 아, 뭐 사실 WCT가 중국에서 열렸을 때 열린다고 했을 때 중국은 뭐 북경이나 상해보다는 네. 베이징이나 상해보다는 어쨌든 좀 구석이니까 네. 뭐 화로가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그렇죠. 저 혼자 많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네, 저 혼자 앞서간 거죠. 미친 거죠 제가. 그만큼 정말 중국 팬들의 예, 게임에 대한 열기는 정말 예, 대단합니다. 자, 이제 중국의 WMD와 카자흐스탄의 K20장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갈 텐데 인페르노로 맵이 바뀝니다. 네, 인페르노. 아, 뭐 인페르노라는 맵은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ESQ 위즈와 카자흐스탄의 경기에서 보셨듯이 인페르노에서 중요성. 이 더스트2하고 인페르노는 맵의 구조는 틀립니다만 성격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센터 지역을 넓게 콤파스로 가운데 점을 딱 찍고 둥그렇게 돌렸을 때 그 중앙 지역을 센터 라인이 아니라 중앙 지역 자체를 원 자체를 센터 서클 자체를 다 장악했을 때 얻어지는 반사 이익이 상당히 많은 맵. 더스트2도 마찬가지, 인페르노도 마찬가지거든요. 인페르노 특히 바나나 통보까지 먹어야 된다는 면에서 이 점을 딱 찍고 원을 그릴 때 좀 더 크게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맵 전체를 CT가 됐던 TR가 됐던 전체를 넓게 장악을 해줘야 혹은 장악을 못하더라도 못가지가게 내가 못 먹는 건 너도 못 먹어라는 그 기세로 플레이를 해줘야 맵 전체에 대한 균형미를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어제 인스트가 실패를 했던 점은 그 균형미를 가져갈 수 있었던 중앙 센터 서클에서의 그 중앙 기억을 전혀 못 먹었다는 점이에요. 네, 팀싸움에서 그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가져가지 못하면서 ESQ 윈드가 무너졌었죠. 다시 한번 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아픔이 있는 예, 그런 맵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자, WNBA와 K23 첫 번째 세트는 K23이 아슬아슬하게 경기를 가져갔는데요. 자, 두 번째 세트는 어떨지 또 궁금해집니다. WNBA 입장에서는 진짜 꼭 잡아야겠는데요. 두 번째 세트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인페르노 전반전 WMB가 테러리스트 그리고 K23이 시티입니다. 이게 어제 ESQ윈드하고의 똑같은 거의 흡사한 전술이거든요. 네, 자 근데 모호하고 니켈 비스트까지 거기 다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WMB가 2층을 지금 공략할지 지금 니켈 선수가 안 부딪히네요. 밑에 베란다 밑쪽으로 좀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부딪혔으면 완전 어제 ESQ하고의 예. 그 경기에 재방송이 될 뻔했어요. 그렇죠. 거기서 그냥 팍 터지는 거죠. 근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여기서 만났어요. 세베제 그리고 솔고이. 상당히 세부적이면서 디테일하면서도 굉장히 좋았던 게 두 팀 둘 다 괜찮은데 물론 그 싸움에서는 WNBA가 이기긴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카자흐스탄의 수비도 상당히 그 좋았거든요. 근데 물론 숫자는 한 명 잃었습니다만. 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베란다를 부스팅해서 올라간 다음에 베란다 부스팅 선수가 하나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스팅 계단 쪽 입구를 지키고 있는 수비 공격수가 같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당연히 시티 선수는 목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수비가 둘. 자, 지와이는 역시 이번 두 번째 세트도 좋고요. 아들은 혼자 남았습니다. 네, 2대1 상황인데 지금 체력 바가 지금 그러네요. 실제로, 예. 예. 자, 2대1에서 아들이 잡힙니다. 스몰보이가 마무리. 네. 지금 WMB 작전 진짜 좋았어요. 네. 저는 카자흐스탄의 수비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그 WMB의 그 공격력을 지금 둘 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도중에 교전이 일어나서 조금 설명하다 말았는데 계속하세요. 이쪽을 베란다로 올린 다음에 베란다에 올라간 선수가 하나를 잡아냈을 때 그럼 일반적인 팀이라면 그 2층 베란다로 진입하는 선수 그 구멍 사이에 있는 수비수가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안 돌려요. 안 돌리고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또 잡아내요. 근데 또 베란다 다시 그 백업단 선수가 잡아내는 걸 WMB가 서로 대단했어. 서로. 그렇죠, 그렇죠.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이 좀 참 좋을 텐데. 진짜 대단했어요. 둘 다. 네. 둘 다 대단합니다. 어쨌든
라운드를 가져가고 WMB지만 카자흐스탄도 정말 대단했거든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네. 어 잠깐만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장비가 없네요. 어, 네, 네, 이거. 네, 아무튼 어, 근데 정말 둘 다 대단했어요. 네. 네. 자, 먼 훗날에는 저희가 진짜 얘기하는 것이 드림으로 팍팍 뜨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자, 지금은 이번에는 세이브 라운드였고요. 네. 아, 세이브 라운드인데 완벽에 가까운 모습,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니까 환호가 나오잖아요. 네. 중국 팬들 입장에서는 예, 첫 번째 세트를 아쉽게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압도적인 경기 WNB가 펼쳐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카자흐스탄은 첫 번째 세트를 딴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할 것이겠지만 두 번째 세트에서 만약에 물론 저 아직 경기는 많이 남았어요. 네, 뭐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지만 첫 번째 라운드에서의 딱 밀고 당기기가 너무 멋있어서 저는 아 이번에는요 K13이 역시 이번에도 세이브인데 아 바람의 통로 끝쪽에서 A 사이트로 전부 다 모여 있어요. 네, 센터 그냥 들어가서 설하면 됩니다. 자, 근데 리타만 완전히 열렸죠. 스몰 보이가 USP고 리타가 MP5를 들었고 나머지 선수는 AK예요. 네. 아까 전하고는 좀 틀리죠. 아까 더투에서의 전반전 세 번째 라운드하고 틀리죠. 뭐 던지지 않고 그냥 들어가도 돼요. 네. 네. 물론 본인들은 모르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 WCG였는지 CPL였는지 ESW였는지 제가 어쨌든 국제 대회였는데 네 명이 A 사이트 갖고 한 명이 아마 그 팀3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명이 그 박스 뒤에 숨어 있다가 해체한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몰래?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프랙을 던져놓고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 이후로. 자, 그런데 지금은 모가 길목마다 예, 뭐 이미 설치도 됐고 세이브 라운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명이라도 잡아볼 양으로 선수들이 움직이죠. 네, 자, 아드렌. 아이고, 아드렌 선수는 잡혔고요. 지와이 완벽하게 뭐 깔끔하게 깔끔하게 야 끝까지 지와이 선수는 둘 잡고 가네요. 네, 뭐 비두고 지와이 뭐 자 연속 세이브 다 그 이후에 만든 진검 승부입니다. 네 번째 라운드예요. 네, 완벽에 가까운 상대방의 세이브 라운드를 완벽에 가깝게 이겼다라는 걸 뭘 의미하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기를 또 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또 뭐냐? 돈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아꼈다는 얘기죠. 네, 돈을 안 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4라운드 진검승부 진다 하더라도 5라운드 무기 깔끔하게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WMV는. 그렇다면 카자흐스탄은 4라운드, 5라운드 연속승부를 다들 따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WMV는 좀 있는 집이고. 네, 네. 지금 현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자, K13은 그 있는 집에 재산을 좀 빼돌리려면 그래서 세이브를 할 때도 항상 상대방을 피해를 주고 약을 그 최대한 무기를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도 자, GY 하나, 니켈이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네. 니켈 선수도 어제 ESQ 윈드하고 인페르노 경기를 할 때도 지속적으로 센터 그 베란다 밑쪽을 괴롭혔었거든요. 네. 예, 오늘도 그런 이제 아마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왔겠죠. 그럼요. 네. 자, A사이트 모 선수가 2층에 항상 지키고 있었고 예. B사이트 쪽으로 들어가다가 스몰 보이 모우가 지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런 게 어제 좀 아쉬웠어요. 지금 같은 경우 스몰 보이 같은 경우는 오잖아요. 덩크 사람도 오는데 와 센터를 이렇게 높나요? 야 정말 아 이게 정규 방송으로 안 나가는 거죠? 아 뭐 이건 아니고 왔다 해 왔다 해 진짜 영어로 치면 이건 무슨 야 미스터하고 엠비기였나요? 센터 완전 쌍으로 쫙 쏘였는데 아니 평소에 듣지 못하던 얘기를 네. 그 방송에서 들으니까 우리는 뭐 새롭네요. 네. 영어가 짧으니까 세음절로 얘기했다 왔다 해 왔다 해 왔다 해 야 진짜 이거 완전 다음 사람 왔다 해래요 이거는 욕은 아니잖아 욕은 아니잖아 아니야 네. 아닌데 네. 참 절묘하게 잘 섞었어요. 네. 와 진짜 왔다 해래 이거는 네. 와 WMB 입장에서는 그쵸?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네. 다 뚫었는데 네. 다 뚫었는데 이거는 와 카자흐스탄 어제도 이런 걸 많이 당했거든요. 양각에 가슴 아픈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아 그렇죠. 근데 정말 대단합니다. 자, 네 가슴을 후벼 팝니다. 네. 자 B사이트 이번엔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번까지는 무기가 있는 상태. 센터 센터 밀었어요. 밀었어요. 스몰보이까지 셋. 네. 밀고 나서 지금 도서관 지역에 한 명 아드렌 있죠?
도서관 지역에서 반대쪽 엠빅이 돌고 있거든요. 엠빅이 얼마나 잘 돌아주느냐, 미쳐주느냐가 아니에요. 잘 돌아가느냐. 터널라운드. 엠빅이 잘 돌고 있어요. 네, 하나 잡았고요. 아들의 시속 끌어주겠죠. 끌어주겠죠. 그럼 2대 3 체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나 지와이가 웬만해서는 이 선수가 안 흔들리는데요. 자, 아드레니 혼자서 2대 1. 오! 이름 빌고 11초, 11초. 10초. 9초. 8초. 잡으면 빌고. 네. 자, 4대 1을 만들면서 K23에게 사실 WNBA에게 정말 중요한 라운드, 네 라운드, 다섯 번째 라운드 그래도 하나는 가져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4라운드 딱 시작할 때 카자흐스탄은 2라운드, 3라운드째 세이브를 하면서 WNBA에게 피해를 전혀 못 줬기 때문에 4라운드, 5라운드를 둘 다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WNBA는 4라운드, 5라운드 둘 다 무기가 나온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왔고, 근데 카자흐스탄은 제가 말씀드렸던 두 라운드에 하나밖에 못 땄어요. 그러면 이번 6라운드째 세이브 해야죠. 세이브를 작은 상태 완전 지금 피 말리는 거예요. 팍팍 긁어도 안 나와요. 그렇죠. 이번 라운드 세이브하면 그럼 다음 라운드 또 위기가 오는, 그 진검 승부를 할 때 진검 완벽한 진검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아, USB만 쫘르륵 있으니까 굉장히 불쌍해 보이죠. 풀 세이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풀 세이브를 해야죠. 그러니까 WNB는 역시 그래서 그 경기라는 것은 첫 번째 라운드 피스톨 라운드도 중요하지만 2라운드, 3라운드째에 얼마나 내가 지더라도 상대방을 피해를 잘 입혀주느냐, 상대방이 라운드를 가져가더라도 상대방의 무기를 또 사게 해주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자, 그것을 K13이 해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라운드는 B사이트의 올인. 근데 B사이트의 USB가 5자로 있어요 지금. 네. B사이트는 무섭더라고요. 아까 쌍포가 눈 멀었어. 그래도 활약 차이가. 비르고만 본 게 아니라 같이 멀었어요. 그러게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총싸움에서 총이 부지면 정전된 거죠. 네. 총도 부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그렇죠. 네. 불쌍해요. 자, 덕분에 K23이 초반 분위기는 WNB에게 완전히 내주고 시작합니다. 네. 그 WNB가 인페르노에서 이런, 물론 인페르노라는 맵은 국제대회의 어떤 리플레이들을 여러분들 많이 리플레이나 뭐 중계들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페르노는 정말 변수가 많은 맵이기 때문에 전반전 초반에 초중반에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 할지라도 언제 그 분위기가 후반전에 뒤집힐지 모르는 거거든요. 경기를 가봐야 하는 거예요. 돈의 맥을 잘 끊어주게 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첫 번째 세트도 그랬고요. 아직까지 모릅니다. 비스트가 스몰보이가 어느 쪽에, 지금 A로 끝에 있었는데 잡았네요. 세베지 선수도 갇혔어요. 네, 같이 잡고요. 아드렌 선수가 지금 A사이트 입구, 발라나통 입구에 스나를 들고 나온 것 같거든요. 아드렌 맞네요, 에이돌비. 네. 그렇다면 중앙, 제가 아까 경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콤파스로 딱 찍고 원을 그렸을 때 그 지역을 견제를 못하게 되면 행동 반경이 WNB가 이번 라운드로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자, 아드렌이 하나 또 잡아주면서 굉장히 쉽게 이번에는 라운드를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갇혔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갇힌 건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갇힌 건 아니지만 지금 갇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갇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못 드러내면 숫자적으로도 2대 5지만 못 드러내면 끝나는 거죠. 뒤집히기는 힘들어요. 그럼요. 다섯 명 다 있는데요. 네. A사이트 GY가 슈퍼 들고 비르고와 둘이 같이 갑니다. 잘 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쉽진 않아 보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들어갔어요. 아드렌 하나 끊었고 못 들어가요. GY도 잡힙니다. 자, CT 오랜만에 다시 라운드를 가져갔습니다. 네.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이번 라운드까지 따내줘야 통장의 잔고를 좀 불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카자흐스탄의 K23 2005년에 은메달을 차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은메달을 차지했던 3명의 선수가 현재 경기를 또 펼치고 있고요. 네. WNB 입장에서는 이번 라운드에 반드시 상대방을 잡아내서 자금 수를 말리게 하고 싶은 의도를 해야겠죠. 그렇죠. 센터 쪽에 힘을 좀 많이 주네요 이번에 WNB가. 첫 번째 라운드하고 전술은 비슷합니다만 속도를 좀 올렸어요. 예. 속도를 올려서 베란다와 2층 지역 같이 들어가는 패턴이거든요. 베란다 들어왔고 2층도 지금 곧 보입니다. 네, 스몰보이가 있어요. 저 A만에 비스트 A만에 있어요. 자, 그리고 세베지 센터에서 플래시백 던져주면 2층이 나올 수 있죠. 나왔어요. 비스트도 눈 멀었고 2층 센터에서 던져 플래시백 때문에 눈이 멀은 거거든요. 예. 그럼 2층에서 나올 수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스몰보이가 좀 더 기다립니다. 네. 센터 쪽에서 진입을 지금 이제 나오는데요. 스몰보이가 그리고 스몰보이는 잡았습니다만 아직 있어요. 비스트.
세베지 이러면 2대 1. 글쎄요, 작전상의 타이밍이 눈이 멀어서 그렇죠. 예,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았어요. 네, WMB는 잘 맞췄다고 맞췄는데 문제는 카자흐스탄이 선방을 마프레시를 2층 쪽 스몰보이 쪽으로 같이 던져줬거든요. 눈이 멀면서 던져줬죠. 그러니까 스몰보이의 발목을 잡는 순간 센터 쪽에 있는 선수도 들어올라다가 머뭇머뭇한 거고 네. 2층 쪽에 뛰어내려줘야 시선을 끌어주면서 센터 쪽이 화력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 화력을 살릴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몰보이가 뛰쳐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 한 템포 늦추니까 네. 나머지 공격수들이 쫙 녹는 그렇죠. 예, 그런 그림이었죠. 그러니까 그 수비를 하고 반지하 쪽으로 수비를 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맞선 광을 정말 잘 던져준 거예요. 그러네요. 참 이러니까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은 자금 관리도 해야 되고 프랙에 따른 유불리 이런 것들도 있고 총에서 그러니까 화력에서의 싸움 정말 볼거리가 많아요. 네, 중간중간에 어떤 전략과 전술이 미세하게나마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그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하죠. 네. 자, 지금 WMB는요 스몰보이만 AK 그리고 비르고 리타도 갈릴 들었고 세베지도 짠 거죠. 예. 이번 라운드를 갈릴. 따내서 상대방의 자금줄을 막겠다라는 이제 얘기예요. 아까 원래 아까 똑같은 생각인데 지금도 좀 전 라운드 나왔다 이게 원래 의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까 라운드에 실패를 했지만 이게 의도예요. 그래서 센터 쪽을 불러서 잡고 교전을 하겠다는 얘긴데 네.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럼 과거에 완벽하게 들어갈 수 없죠. 눈 멀어도 상대방이 안 먼 선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장악을 했거든요.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10호 설치가 됐습니다. 괜찮고 2층도 리타 선수가 지금 2층 베란다 쪽까지 해서 먹은 상태고 엔백 그리고 아드렌 선수가 지금 뒤쪽에서 돌면서 지와이가 봅니다. 살아 있나요? 있어요, 살아 있어요. 여기 안에 박혀 있는데 리타가 뒤쪽에 빠져 있다가 하나 잡았거든요. 자 그리고 모 아드렌 시간 갑니다. 8초, 7초. 지와이가 있네요. 지와이 잡습니다. 5초 해체 시간 안 돼요. 끝났습니다. WMB가 8라운드 지금 이제 9라운드 이겼고요. 8라운드 그라운드 똑같은 작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8라운드째는 스몰보이가 2층에서 눈이 멀어서 못 나왔고 우리가 센터도 주춤거려서 타이밍을 놓쳤는데 치진 같은 경우는 그 속도를 팍 올려서 스피드업을 해서 똑같은 전술인데 네. 뭐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뚝심 있게 야 이거 한 번 안 됐어? 두 번째 밀어봐. 예, 똑같이. 그런데 AK 두 자리에 갈릴 세 자리였는데 그걸 또 성공을 시켜내는 WMB도 대단합니다. 네, 지금 뭐 WMB는 어쨌든 이번 라운드 돈 상태가 애매하니까 사본 거죠. 그러니까 뭐 아마도 한 3,200불 정도나 그게 참 세이브하기 애매한 금액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AK를 사면 방어구는 아예 못 사지만 갈리를 사면 어쨌든 1번이든 2번이든 방어구를 살 수 있으니까 1번을 사게 되면은 이제 플래시뱅이나 프렉을 살 수도 있고 또 2번을 사게 되면 플래시뱅 하나, 프렉 하나 이런 걸 살 수 있으니까 이거 아드렌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야 아드렌 3킬. 바나나 통로 쪽에서 그냥 뭐 철벽수인데요. 네, 수비를 하는 쪽에서 A사이트 스나이퍼가 A사이트 혼자 남아있는 스나이퍼가 혼자 있는 스나이퍼가 이렇게 세 명을 잡아내게 되면 수비 입장에서 정말 좋지만 공격 입장에서 힘이 쪽 빠지거든요. 아, 그럼요. 네. 네. 상황이라는 게 늘 반대 상황이 있긴 하거든요. WMB 이거 위기인데요. 그러게요. K13이 아드렌 선수 덕분에 쉐쉐 하는 동안에 WMB는 한 라운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라운드 열 번째 라운드를 다시 또 내줬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당히 위기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WMB가 아까 전에 9라운드째 라운드를 따낼 때 2층과 센터 양동으로 들어가면서 그 9라운드 짜냈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갈릴 세 자리였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라운드를 한 라운드 더 따줬어야 되는 건데 그 라운드를 못 따게 됐다면 돈이 없어요 지금. 완전 없잖아요 지금. 3,000불 미만에 있어요 지금. 네. 2,000 뭐 한 2,300불 뭐 3,400불 있을 거란 얘기거든요. 당연히 세이브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자 근데 궁금한 게 원래 계산을 이렇게 잘 하시나 봐요. 갑자기 미쳤나 봐요 제가. 원래 그렇진 않은데. 네. 네. 평소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일단 카스 준비하실 때는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네. 네. 뭐 돈이 이제 한정적이니까. 네. 실생활은 한정적이진 않잖아요. 네. 마이너스도 끝없고 플러스도 끝없고 저는 플러스가 끝없었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가 끝없고 누구나. 네. 네. 누구나 그런 거고. 네. 카스에서는 마이너스라는 게 없습니다. 네. 다행히. 자, 한 점 차로 또 좁혀 쫓아오는 K23입니다. 야, 이게
양 팀이요. 오늘 거의 뭐 거의 끝까지 가는 접전이 되겠어요. 네. 네. 카자흐스탄이 맥을 잘 짚기도 하지만 너무 만만치 않거든요. 눈 멀어가지고. 아하. 네. 그 여러분들 보시게. 센터. 교전해야 되는데 쏴야 되는데 안 쓰고 있다.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못 본 게 아니라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빨리 풀리냐는 어쨌든 반성광을 먹었느냐 아니면 완전 성광을 먹었느냐 차이거든요. 아, 인백 갇혔어요. 그래도 하나는 잡아냈네요. 아, 그리고 뒤쪽에 스몰보이 쪽 아드렌 선수가 A와 B 통로 연결 지점에서 잡아냈고요. 자, 그래도 숫자를 3대2까지 맞춰냅니다. 숫자는 하나 더 많긴 합니다만 아직은 안정권은 아니에요. 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B 사이트를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A가 아드렌이 됐든 나오면 고개! 야! 지금 AK 초끼 살짝 보여요. 아드렌 깜짝 놀라서 A 돌렸대. 아, 반사신경 짱인데요. 아, 이렇게 되면은 전체상으로 봤을 때 B사이트로 완전 장악했기 때문에 숫자의 유리함보다도 그 영역상의 유리함 때문에 이번 라운드는 WMB가 가져가겠죠. 네. 거기서 만약에 아드렌 선수가 하나를 잡아주면서 숫자 맞췄으면 K13이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자, 7대5로 조금 더 벌리기 시작하는 WMB. 첫 번째 세트를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WMB 입장에서는 꼭 이 두 번째 세트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도 그럽니다만 지금 이번 라운드 13라운드까지 딱 둬야 전반전 분위기를 좀 더 웃을 수 있거든요. WMB 입장에서는 네. 첫 번째 세트를 또 더군다나 졌기 때문에 뭐 이겼다고 해도 참 좋은 세트인데 그만큼 잘한 세트인데 졌기 때문에 어쨌든. 자, 세트 나가요. 근데 비스트 중간 통로에서 살짝 하나 GY를 먼저 끊어냈고 기분 좋겠는데요. 네, 화면에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센터 쪽에 리스폰 빠른 선수가 플래그나 스매싱을 던져주고 그리고 살짝 전진을 해서 잡은 걸 거예요. 네. 월샷. 자, 스몰보이가 그 안에서 지금 나갈까 말까 지금 이렇게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월샷으로 잡혔고. 네, 정말 뭐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 월샷 맞는 기분은 딱 진짜 하나예요. 길 가다 모르는 사람한테 딱이 맞는 기분이에요. 정말. 아니 차라리 그냥 앞에서 쏘면 기분이나 참. 근데 걸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쳤거나 모르는 사람이 내 싸댕이를 때리고 너 왜 이렇게 생겼어? 너 왜 누가 허락받고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하면 때린 거예요. 오늘 딱 기분 나빠. 그거랑 똑같아요. 월샷은. 맞습니다. 제가 경기 중계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네. 정말 월샷은 그 이상의 표현은 없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계속 느낌이 새로워요. 네. 정말 어쨌든 뭐 계속 맞아도 기분 나쁘니까요. 그럼요. 네. 자, K13 한 점 차로 다시 좁혀왔습니다. 7대6이에요. 근데 문제는 WMB죠. K13은 괜찮아요. 네. 문제는 WMB예요. 지금 이번 라운드 세이브를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덱을 글로 갈 일을 들고 짜나 본데요. 덱을 든 선수 있고 갈 일 든 선수 있고. 아, 그러면 어쨌든 지갑을 탈탈 털겠다는 얘기인데요. 지와의 AK 들었고요. 아우가 있는 점도 모르죠. 성광이 있는 점도 모르죠. 그렇다면 갈릴이 두 자루에 덱을 두 자루. 와, 진짜 완전 짰어요. 완전 좀 가난한 상태인데 엔빅이 세비지하고 바로 지금 앞에 있거든요. 바로 앞에 왼쪽에 엔빅 선수는 여기 벽에다가 총 숨겨놓고 있는 상태고 뒤에 아드렌 선수가 봐주고 있기 때문에 총을 박아놓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만 뭐 무섭진 않죠. 네. 자, 근데 세르지 선수가 냄새를 맡았나 봐요.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자, B사이트 들어갑니다. B사이트. 잠깐 던지면서 뭐가 어디서 도서관에서 쏘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깜빡이 컸고요. 그렇죠. 총 뺏어야죠. 자, 비스트. 세르지가 총 뺏었고 이름 2대2. 2대2 비어 있어요. 설부터 해야 되겠죠? 자, 설치 빌고 가. 세비지가 그 사이 하나 잡아줘야 될 거고. 네. 엔빅이 2층 포지션 좋아요. 동선 좋아요. 여기 나오면 시퍼를 설치가 됐고요. 자, 나오면서 엔빅. 야, 위치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선이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거 바로 이 이유거든요. 왜냐면 시간 관계상 그리고 위치상 시퍼의 셋업을 그 센터 쪽이나 혹은 도서관 쪽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WMB가. 그렇다면은 2층으로 수비수가 와준다면 수비수가 2층에서 잡기가 아주 딱 좋은 위치거든요. 경모 그냥 덫에 걸렸죠. 그렇죠. 야, 동점 만들어냅니다. K13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아, WMB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정말 세게 띄워본 건데 네.
아 이렇게 되면 마지막 라운드 조금 우울하겠는데요. 안 먹혔어요. WNBA 작전에 K23이 호락호락 녹아주진 않습니다. 네. WNBA의 순간적인 시나리오는 8-6이 돼버리고 7-7이 아니라 8-6을 만들고 카자흐스탄의 작업지가 어느 정도 마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9-6으로 전반전을 마지막 마무리하겠다라는 게 그래서 그 14라운드에 돈을 짜본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본인들의 생각대로 이제 안 틀린 거죠. 그렇죠. 이번에도 다 박박 긁었어요. 뭐 남는다고 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니까 무조건. 네. 네, 무조건 따야죠. 네. 자, 그러나 갈릴든 두 선수가 녹았고 이미요. 아드렌이 A사이트 입구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나왔어요. 예. 자, 지와이 선수가 그쪽으로 1대 10포는 갖고 있는데 아하 모우에게 먼저 또 끊겼고 네, 이번 라운드는 힘들겠는데요.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K23이 8대 7로 한 라운드 앞선 채로 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까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 뭐 거의 힘들다고 보는데 뭐 어쨌든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정말 또 중간에 실수가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아들은 아하 실수는 안 나온다네요. 네. 네. 근데 중간에 보면은 WNB가 초반엔 좋았습니다만 중반에 라운드 연속에서 딱 가져갔을 때는 라운드 끝까지 간 게 그러게요. 페인이에요 전반전에. 예. 자 이게 전반전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세트도 역시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소한 차로 뭐랄까요 근소한 차로 정말 카자흐스탄이 기회를 잘 잡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WNB가 한 뭐 서너 점 차이 버려놓으면서 그렇게 경기를 서너 점 차이를 버린다는 얘기는요. 그 라운드만 이겼으면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점수 차로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예. 아,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 못하는 WNB 반대로 네. 흔들리지 않는 K23입니다. 네, 카자흐스탄이 사실 그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두 번째 서트 들어와서 초반에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2라운드까지. 그러게요. 7라운드째 잡아내면서 제가 7라운드째 그랬어요. 한 라운드 더 따야 되는데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한 라운드 더 땄고 그리고 라운드 9라운드를 잡았는데 문제는 10라운드째 카자흐스탄 눈을 짰다는 얘기예요. 승부수는 카자흐스탄도 중간에 걸었어요. 네. 10라운드에 카자흐스탄 승부수를 걸었고 10라운드는 카자흐스탄 따내면서 분위기를 살렸고 문제는 WNB가 걸었던 승부수를 걸었던 14라운드 못 땄다는 거죠. 네, 서로의 명함이 엇갈렸고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WNB가 시티 막습니다. K23이 테러리스트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되면 WNB 부담스럽죠. 수비 첫 번째 라운드 부담스럽고 따내고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아 어느 쪽인가요? A사이트 올인가요? 아니면 현재 그림은 그렇습니다만 에이 네. 올인가요? 리타가 백업을 외치지 않습니다 아직은. 네. 이제 외치네요. 이제 외치네요. 자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무혈입성이거든요. 오 근데 리타 예, 버텨야 된다는 말씀 하시자마자 네. 일단 하나 끊었고 일단 잡은 것도 대단한 잘한 거지만 안 죽고 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포 설치 됐고요. 자 양쪽에서 수비수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A사이트 바깥쪽에 디켓 선수 아 잡혔고 던질 게 있나요? 던질 게 있나요? 던질 게 있어야 돼요. 들어왔어요. WNB는 던질 게 있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3-5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자 빌고 둘 잡고 완벽해요 수비. 데미지 10포 해체까지 됐습니다. 아 첫 라운드는 지금 WNB 두 배 면서 첫 라운드 다 땄어요. 그러네요. 더트 졌는데도 첫 라운드 두 개 다 땄죠. 에이. 지금 2패도 전반전 분위기가 좀 그랬는데 첫 번째 라운드 땄어요. 지금 두 배 또 땄어요. 피스톤 라운드가 엄청 강해요. 권총 짱이에요. 네. 아 권총은 중국이 짱이에요. 그런가 봐요. 네. 아, 품질이 좋은가 본데요. 네, 예. 네,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써봐서. 근데 뭐 어쨌든 피스톤 라운드는 정말 잘하네요. 네. 자, 피스톤 라운드를 잡는다는 얘기는 사실상 웬만하면 좀 편한 경기를 끌고 갈 수도 있는데 그 피스톤 라운드 이후에가 문제예요. 사실 근데 중국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집중해야 될 라운드와 집중하지 않아도 될 라운드에 대한 상황이 조금 많이 큽니다. 네. 이번에 A를 세이브인가요? 세이브 아닌가요? 이게 하도 안 하는 팀들이 많아서 그러게요. 네, 지금 체력이 잘 안다는 걸로 봐서는 네, 방어구를 산 것 같아요. 대그레 방어구를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세이브가 아니란 얘기고 네. 그러면서 A사이트 점령이 됐어요. 근데 또 USP만 들고 있는 선수가 두 명이나 했어요. 지금 그러네요. 이거 고질적인 좀 이건 고쳐야 될 세이브가 점인데요. 세이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세이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상대가 세이브를 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겁 없이 덤비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이브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세이브를 안 하는 지금 작전이 요즘 들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작년 WC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네. 최근 경향이 그래요. 그러게요. 야 이거 세이브 라운드를 놓친 게 지금 첫 번째 세트에도 그랬고 WNB가
지금 연속해서 이번에도 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렇게 나오는 그 배경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버전이 이제 1.5에서 1.6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테러리스트가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의 이제 뭐 C4를 설치했을 때 라운드를 지더라도 이제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890 들어가니까 첫 번째 라운드 졌지만 890 더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이브를 안 해도 될 만큼, 물론 세이브를 하는 게 더 좋지만 안 해도 될 만큼의 어떤 전술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는 그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술이 다양해진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좀 대비를 해야 돼요. 아유, 그럼요. 덕분에 경기는 재미있어졌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대비를 꽤 많아진 거고요. 자, 빗사이트 나옵니다. 나왔는데요. 자, 빗트 하나, 둘. 백업 좋고 스몰보이 백업 타임도 괜찮았고요. 네. 자, 그러나 10번 설치. 아, 지금 토너먼트장에서는요. 워3가 아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각 토너먼트의 16강 경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함성이 나오는 거 보면 분명히 워3일 텐데 지금 워크래프트3 같은 경우에는 16강의 대진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국 선수들은 상당히 대진이 좋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이겼어요. 네. 제가 지금 워3 얘기하다가 네. 사실 네. 이거는요 우리 선수들 경기 아니니까 별로 제가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 스타인가요? 오, 지금 스타크래프트라고 스타크래프트의 한국 선수들 경기에 지금 중국 팬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거라는 얘기가 들려오네요. 시내 가까운 컨트롤이니까요. 네. 시내 경기죠. 뭐, 그럼요. 아마 예. 아, 진짜 놀라울 거예요. 네. 네, 뭐 실제로 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겠지만 우리나라 선수들 경기를 네.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훅 가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실제로 보니까 정말 와 장난 아니구나. 모든 비방 용어들이 머릿속에 지금 쫙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네. 예,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뭐 저는 뭐 비방한 거 없으니까요. 비방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리 예 그래도 저희가 지킬 건 지켜줘야 되고요. 그럼요. 우리 지금 뭐 지성인이니까요. 네. 네. 자 지금. 이번 라운드는 진검승부 라운드거든요. 네. 지금 총이 근데 파마스가 WMB가 두 자루.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뭐 WMB가 참 그 자금 사이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멤버가 아니고 그 WMB의 자금 관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 라는 그의 칼럼을 갑자기 제가 본 것 같거든요. 한 2년 전쯤에. 예, 예. 근데 지금 오늘도 경기를 쭉 지금까지 보면 아직 승패가 난 건 아닙니다만 첫 번째 라운드를 다 이겨놓고도 자금 운용을 잘 못해서 자금 운용을 못했다는 건 무기의 세팅을 잘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라운드를 뺏기는 경우가 지금 다반사예요. 네. 지금 WMB는 자산관리사를 좀 고용을 하든가 뭔가 좀 해야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나타내고 그래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 완벽한 상태를 이루지 못하니까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니까 예. 지금 계속 그 지고 있는 상황, 지는 상황이 많거든요. 아슬아슬하게. 이겨야 되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 가져가야 되는 라운드를 뺏기다 보니까 선수들 입장에선 더욱더 쫓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물론 본인들은 최대한 물론 그거에 따른 중국 선수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은 뭐냐면 최대한 세이브하는 라운드를 줄이는 장점은 있어요. 세이브를 해야 되는 라운드가 줄어든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몸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자, C4 시간은 다 됐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테러 성공입니다. K23. 자, 11대 8로 유리한 점을 쭉 이어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WMB가 이번 라운드는 세이브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줄 거는 확실하게 주고 네. 가져올 건 확실하게 가져오는 이렇게 좀 명쾌한 경기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네, 풀로 세이브를 하고 다음 라운드에 힘을 좀 집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 역시 말씀하신 대로 ESP만 쭉 보여집니다. 네, 풀로 세이브하고 다음 라운드 때가 첫 라운드를 따냈다는 이점 때문에 뭐 다음 라운드에 아마 완벽에 가까운 몸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 라운드 풀로 프렉트 사지 말고 완전하게 기본 권총인 USP만 들고 그냥 네. 깔끔하게 주고 다음 네. 라운드 최대한 피해를 주고 가는 게 좋죠. 그건 그렇죠. 네. 예.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거를 두 명. 이거 작전 성공인데요. 네. 하나 잡고 확 빠지고 있어요. 포지션에 보고 맞죠. 네. 네. 덫을 딱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하나 딱 걸리네요.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A사이트 뛰어야죠. 그럼요. 뛰어야 됩니다. 예, 비스트가 C4 메고 도착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네.
지금 같은 경우도 WMB가 안 가는 이유는 아마 WMB도 분명히 생각했을 거거든요. 내가 숫자가 많은 걸 노출이 됐기 때문에 A사이트로 아마 얘네들이 갈 거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지금 다섯 명 중에 누군가가 세이브를 해도 그 M4의 완벽한 풀셋을 못 사는 선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좋은 AK를 그 선수에게 줄 모양입니다. 아하. 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WMB도 분명히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수준의 선수들이면. 그럼요. 네. 자, 그러면서 빠지면서 니켈이 또 스몰보이를 잡아줬고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AK를 든 선수는 비르고 선수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USB 든 선수는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네, 가보는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누군가에게 그 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연속해서 지금 후반전 들어와서 네 라운드를 계속 가져가면서 K점이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여세 지금 쭉 올리고 있는데 이번 라운드를 지금 WMB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좀 되겠어요. 무조건 따야 되거든요. 네. 이번 라운드까지 못 따게 되면은 13대 8이 되면서 다음 라운드에 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라운드를 연속해서 이제 4라운드, 5라운드 가게 되니까 총은 나오겠죠. 총은 나오겠습니다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몸 상태가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죠. 13대 8이 되고 13대 8에서 또 못 딸 확률이 또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가 꼭 따줘야 예. 경기를 임페라로 가져가든 못 가져가든 장기화될 수 있는. 자, 그런데 빗사이드 들어가다가 리타가 하나 잡았거든요. 자, 그리고 도서관 뺏겼어요. 자, GY가 뒤쪽에 있는데요. 도서관을 뺏겼잖아요. 잡혔어요. 뺏기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예. 이 지역은 시티가 먹어야 되는 땅인데 지금 테라가 먹었어요. 리타가 하나 끊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K13 선수들이 정말 내가 먹어야 될 땅이 어딘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A사이트 무혈입성입니다. 시티베이스를 돌아서 역으로 지금 A사이트를 간 건데 네. 이런 경우가 사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더러운 거예요. 짜증나죠. 그게 왜냐면 중간중간에 박스들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시티베이스를 돌아서 A사이트를 가는 그 동선이 나오게 되면 시티가 백업을 가기가 박스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그 언패벌에 숨어있을지 모르니까 그게 굉장히 깔끔해서 그 백업 타이밍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도 바나나 통로 쪽에 세베지 그리고 리타가 같이 왔고요. 비르고 스몰보이가 백업을 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20여 초. 아직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숫자도 하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던질 수 있는 것만 있다면 섬광이 있다면 플래시백이 있다면 플래시백만 있다면 11초. 괜찮아요. 그런데 니켈이 미스트 역시 지키는 던질 게 없었네요. 지금 그러네요. 그냥 생으로 몸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뻔히 보이는데 그거 지키고 있던 입장에서 못 잡겠습니까? 던질 게 없으니까 던질 건 아까 살짝 보였던 프렉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힘들죠. 들어가기가 위치를 딱 잡고 있는데 그걸 들어가기는 정말 불 속에 있는 불구덩이 속에 불나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결과는 다이밖에 없죠. 네, 네.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냥. 자, 13대 8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WMB의 그림이 싹 굉장히 좋지 않아 네. 보입니다.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덱을 든 선수 세이브네요. 그러면 14대 8 갈 거고 네. 뭐 이변이 없는 한 14대 8 가고 나서 그러면 결국은 이번 라운드 7라운드 이번 7라운드 8라운드가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되겠네요. 네. 사실 첫 번째 세트에도 그 분수령이 되는 라운드를 WMB가 그래도 가져갔기 때문에 첫 번째 예. 세트 전반전이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예. 비등비등한 이런 그림이었는데 자, 지금 두 번째 세트 후반전에서는 오히려 K23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K23이 아우 하나 지금 잡혔으면은 조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K23 네. 입장에서는요. 자,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시선 끌어놓고 나머지는 B사이트로 가죠. 이렇게 되면 그 카자흐스탄 선수들은 바로 셋업을 하겠죠. 비슷한 네. 클리어가 된 걸 확인을 한다면 자, 그런데 비스트가 네. 거기서 지키고 있었는데요. 셋업 바로 하고 네. 손으로 합니다. 네. 네. 셋업은 네. 네. 바로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번 라운드 끝나갑니다. 뭐 기본적인 화력 싸움에서도 많이 밀렸고요. 네네. 네. 세이브라운드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14대 8까지 벌어지는데요. WNB가 입술이 바짝바짝 타겠어요. 네, 이번 라운드 14대 8. 이렇게 되면 다음 라운드 매치 포인트를 만약에 내주게 되면 경기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네, 다음 라운드. 그러니까 이제 14대 8 가고 만약에 그러니까
WM이가 못 따면 네. 2대0으로 끝나는가 동시에 이제 두 번째 세트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중국 팀이 두 팀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카스존에서도 16강 경기들 토너먼트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중국의 타일루가 홍콩 팀하고 또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스웨덴의 푸나틱이 루마니아의 티즈와 또 경기를 하게 되고 스웨덴이 두 팀 나왔는데 H2K하고 폴란드의 어게인 팀하고 경기. 아 이것도 박빙 네, 이겼어요. 뭐 H2K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폰 선수가 지금 이제 들어가 있고 네. 아... 전진을 살짝 나오긴 했는데 완전 전진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네요. 세베지, GY는 아~ 다시 뒤쪽으로 들어가고요. 세베지가 아직 밖에 있어요. 못 들어가서 못 빠졌어요. 네. 자 이러면 들어갈지 말지 아직 아 GY가 세비지가 미끄가 되고 GY가 예. 살짝 나서 하나 잡은 거거든요. 자 빠지나요? 아 C4 메고 있는 선수는 아 여기에서 손해가 좀 있습니다. K13 와 아 이렇게 되면 정말 너무... 위기가 예. 되는 라운드인데 이번 라운드 뭐 가져가겠네요. WM이가 힘을 많이 쏟은 역시 이제 그 일맥상통한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웹의 중앙을 딱 찍었을 때 이 바나나 통로까지는 정말 잘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티가 이번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카자흐스탄도 세비지 선수가 그 앞쪽에서 시간을 잘 끌었어요. 또 네, 시간도 예. 잘 끌어줬고 네. 자 스몰보이 뒤쪽에서 예. 아 그쪽 안 되면 이쪽으로 오겠지 네. 딱 지키고 있었어요. 갇혔죠. 예. 네,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오랜만에 시티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중국 팬들 얼마나 박수치고 싶었을까요? 네. 오래 기다렸어요. 그렇죠. 뭐 사실 너무 중간에 밀렸기 때문에 첫 번째 라운드를 따놓고도 내리 여섯 라운드를 내줬거든요. WNBA 이런 부분은 좀 고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성격이 그런 건지 뭐 우드의 성향이 그런 건지 성격이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대방이 세이브를 하지 않을 때 상황 좀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위험을 네. 좀 자초하는 경향이 네. 있죠.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라운드 K13이 가져가게 된다면 화끈하게 경기 끝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완전 돌았거든요. 네. 이번 라운드, 그러니까 WNB는 아까 8라운드째도 위기였지만 이제 계속 위기예요. 턱 밑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뭐 계속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빗사이트 공략에 들어가는 것 같죠? 빗사이트 쪽으로 공격수들이 들어갑니다. 네, 리타 좋아요, 리타 좋아요. 세비지, 자 하나씩 하나씩 작은 반지 쪽으로 잡은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스몰보이가 지키고 있어요. 리타. 네. 백업도 왔고. 그래도 백업도 왔어요. 네, 비르고가 뒤에 끊었네요. 네, 잡혔어도 백업이 이렇게 온 상태면은 불 뚫기가 어렵죠. 아하. 자, 시포도 떨어져 있고 모 선수 혼자서 방황하는 청소년 됐어요. 네. 집 나간 가축 청소년 됐어요. 자, 네, 위기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WNB 끝까지 네, 포기하지 않습니다. 쫓아가네요. 14대 10. 이렇게 되면은 WNB가 연속해서 두 라운드 그래도 위기에서 따냈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는 몸 상태가 만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수비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던 수비의 그 돈이 무기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일단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AK는 2,500불인데 M4A1은 3,800불이니까 그걸 매회 라운드 상당히 완전하면 손해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네. 자 중국 돈으로 400원이면 커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바나나 통로 쪽에 있던 지금 전진에 나와 있던 선수들을 뚫었어요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뚫었어요, 뚫었어요. 감이 어딜 나와? 매치 강했는데요, 네. 매치 강했는데요. 아 이거 이러면 쉽지 않죠. 여기 이미 상하게 됐는데요. 근데 A사이드. 아직 남아 있는 선수들이 던질 게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리타 들어요, 리타. 잡힙니다. C4 설치됐고요. 이러면 쉽지 않죠. 어려워요, 눈 멀었어요. 네. 눈 멀었어요, 눈. 하얘 지금 화면이 하얘요. 지금 우리한테만 화난 거지 하얘요 본인한테는. 본인 머릿속도 하얗죠. 아 갔습니다. 모우가 잡았고 스몰보이. 상의력이 날 텐데요. 야 그래도 끝까지 모우가 마무리. 자 매치 포인트 먼저 가져가는 K23입니다. 아 대한민국의 ESQ 윈드를 잡았던 그 K23. 예 별로 응원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경기를 잘하네요. 네, 뭐 아시아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을 꺾어낸다면 카자흐스탄은 뭐 우뚝 서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요 스타크래프트 송병구 선수와 중국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1세트를 송병구 선수가 패했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난리 났군요. 좀 전에 그 함성이 들렸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2, 3세트 그냥 이기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네, 그냥 뭐
중국 팬들에게 예, 서비스 한 거고요, 송병구 선수가. 뭐 송병구 선수도 방심했을 수 있을까요? 예, 예, 예. 자, 바로 다시 고쳐 먹을 거고. 세베지. 자, 이게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WND는 예, 앞으로는 계속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뭐 승리를 짓게 되는 한 포인트 남았으니까 뭐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이번 라운드에 끝내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제일 쉬워요, 끝내기가. 괜히 여지를 주고 동점까지 가고 연장 가고 이런 거 가지 말아야 돼요. 네, 좋아요. 승리력이 다시 살아나네요. 네. 자, 비스트를 하나 끊어내면서 이쪽으로 못 가게 일단 막아냈거든요. 자, 그러니까 돌지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뭐 돌아가는 패턴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근데 비사이트에 둘이나 지키고 있습니다. 리타 그리고 스몰보인. 네. 패턴은 나쁘지 않은데. 둘 지키고 있는데 정확하게 둘이 딱딱 녹아주는데요. 자, 그래도 엔백의 스몰보인을 잡아내면서 GY가 지금 빼고 봅니다. 리타. WNB가 끝까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리타 선수. GY 선수가 사실 A 사이트에서 하나 둘을 끊어줬던 게 컸고, 그렇죠. 그리고 리타 선수가 작은 반지하 쪽에서 사실은 웅크려들어서 숨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배짱이 좋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 그런 배짱 뭐 없어도 끌어내야 네, 되는 상황이에요. 네,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예. 1대2 상황이었고 2대1 상황이었고 우리 팀에게 지와이 선수가 백업을 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내가 여기서 시간을 더 끌어줘야 되는데 잡아줄 수 있을까? 이번에도 역시 서로 눈물었어요. 자, 그런데 세비지가 하나 잡아냈고요. 네. A사이트 들어가다가 세이브 라운드요? 카자흐스탄 세이브 라운드요? 그러네요. 이 세이브 라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한 것이 WNB가 좀 전에 오고 가져간 거였고요. 쫓아갑니다. 15대12. 매치 먼저 찍었습니다만 이런 또 모르겠는데요.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지금 아까 6라운드 때부터 계속 화장 손대지 말이었어요. 근데 말 수가 줄었잖아요. 제가 그 심정을 아는데요. 근데 지금 사람을 잡고 있어요. 지금 중국 선수들이. 이대로 세 번째 바지에 쌀 것 같아 지금. 이러다 세 번째 세트 가면 은상민에서 저 잠깐 쉬는 시간 좀 주세요. 회사를 바꿔주세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계속 포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 건 갑자기. 사실 대한민국 선수들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뭐 화장실이 급하지 이 선수들 승패 그렇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물론 WNB가 물론 경기를 아슬아슬하게 잘하고 있어요. 네. 또 하필 왜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잘하냐 말이죠. 화장실 잘 안 가고 싶을 때 잘해야 되는데. 네. 자, 이거 모르겠습니다. WNB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작은 상태, 세비지. 몸 상태도 완전 세비지 나와요. 세비지. 막을 수 있어요. 네. 세비지 선수가 지금 나와서 잡았거든요. 좋아요. 스몰보이 포지션도 괜찮고 이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포지션 좋았어요. 네. 지금은 세이브 라운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몰보이가 지금 박스 사이에서 잡아주므로 인해서 센터에서 날아오는 플래싱이 하나 더 날아올 수 있었던 것을 막아내니까 이 층도 막히고 잘하거든요. 괜찮아요. 13점까지 쫓아갑니다. 지금 남은 라운드는 두 라운드. 지금 첫 번째 세트도 풀 라운드 30라운드 경기를 다 했는데 이번에도 거의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K-23 막아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갖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나가게 돼서 제가 뭐 큰일을 치게 된다면 바지 하나 사줘야 될까 중국 측에서는. 중국 조직위에서는.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럼 그 옆에서 준비하는 저는 뭘까요? 그 신발을 벗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 골을 제가 꼭 봐야 될까요? 네. 그 대를 물려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는 A 사이트를 굉장히 빨리 속공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왔었는데 GY 선수가 지금 라이플 있어요. 앞에 라이플 있어요. 네. 근데 총이 없어요. 지금 K23이요. 이거 연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14점까지 간다는 얘기고요. 연장 갈 판을 만들었어. 15대14 끝까지 몰리는 K23 마무리 지을 때 지었어야 해요. 중국 정말 뒷심 정말 최고네. 프란티가고 경기할 때도 뒷심 정말 최고였잖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 근데 그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진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라운드 따내게 되면 네. 연장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연장이 있어요. 플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연장이 있어요. 승부를 봅니다. 지금 중국 팬들이 다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셨고 엄청나게 연하고 열광하고 있어요. 스타 쪽이나 카스 쪽이나 좀 난리가 난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좀 네.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럼요. 자, 이쪽은 뭐 중국이 이겨도 됩니다만 네, 송병호 선수가 꼭 이겨야 됩니다. 스타는요. 네, 뭐 이기겠죠. 송병호 선수 네, 잘하니까. 네. 네, 잘하니까. 자, 마지막 라운드. 후반의 마지막 라운드. K13이 가져가면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8강 진출. 자, 그러나 WMB가 이기면 연장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라운드 승부를 결정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첫 킬을 당하게 되는 선수랑 첫 킬을 하는 선수 아주 승대 명암표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드레니 바나나 통로 세비지를 먼저 꺾었어요. 그 안에는 지와이 혼자 있습니다. 맹업이 리타가 오긴 리타 합니다. 리타 와요. 근데 지와이가 지금 눈을 지금 좀 어느 정도 멀긴 했는데 아직 진입을 안 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B사이트 리타가 아드레니를 잡았어요. 네, 원샷으로 네. 모르는 사람 싸대기 때리라는 얘기죠. 아, 기분 나쁘죠. 거기에 비르고 오 연장 가라. B사이트 들어가다가 엔빅이 잡혔고 자 이러면 4대3. 야, 스몰보이 위치 좋아요. 스몰보이 괜찮거든요. 스몰보이가 이거 비스로 스몰보이가 잡아주면 연장 갈 수 있어요. 네. 자, 지금 중국 팬들 다 같이 짜여짜여 싸우고 있어요. 아, 스몰보이 도와줘야죠. 아, 안 나오죠. 스몰보이 둘 뭐 하나 잡고 1대1 지와이랑 1대1 시간 9초 8초 7초 1대1 설치됐고 지와이 국민적 영웅이에요. 지와이는 지와이 해체 시간 충분해요. 동점 연장 야 오늘 중국 대박입니다. 아, 나 바지 쌓은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저 지금. 아, 웬일입니까. 네, 나 진짜 중국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데 중국인들이 화장실을 못 가게 하고 있어요 저한테. 저기 여기 그 뭐 간이 요강이라도 어떻게. 뭐 이거 연장 가야죠. 네. 가야죠. 아, 우리는 뭐 이걸로 먹고 사니까 네. 뭐 쓰러지더라도 여기서 뭐 쓰러지겠습니다. 뭐 조금씩 더 말리세요. 아, 큰일 났습니다. 이거 K13 입장에서는 15점 매치 포인트를 가져가고 연속해서 다섯 라운드를 내줬어요. 아, 근데 진짜 오늘 중요한 라운드를 계속 WMB가 못 잡다가 그 11라운드째 이거 아주 후반전 마지막에 했던 그 진영을 아마 한 개 누릴 겁니다. 맞아요. 예. 자, 경기 시작입니다. 전반전 WMB가 시티 그리고 K13이 테러리스트로 경기를 펼칩니다. 네, 국제 둘이 원래 연장을 가게 되면 후반전 마지막에 했던 진영이 그대로 전반으로 가기 때문에 연장전 네. 전반으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연장전 전반 말씀드린 대로 WMB가 시티 그리고 K13이 테러리스트입니다. 네, 3라운드 죽이고 피스톨 라운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만불씩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첫 라운드가 됐든 두 번째 라운드가 됐든 라운드를 따내야 되는 게 아까 중간중간 말씀드렸듯이 M4A1이 3,100불이란 말이에요. 비싸요 총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를 하나 정도는 일단 따줘야 됩니다. 아, 여기에서 모든 것이 갈립니다. 특히 WMB는 그 저력으로 끝까지 왔기 때문에 시작 좋아. 세비지 세비지는 시작 좋은데 비르고까지. 네. 자, 이러면 B사이트 들어가던 선수들이 둘 다 잡혔어요. B사이트를 들어가는 선수들이 잡혔기 때문에 2층에 지금 모우 선수가 있거든요. 못 나가죠. 네, 모우 선수도 못 나가고 지금 화면에 앞에 있던 베란다 밑에 있던 엠빅 선수까지도 합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이러면 잠시 대기 어느 쪽으로 뚫어야 될지 수비가 한 명도 지금 줄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타 오늘 리타 선수도 좋네요. 리타 선수가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세트 후반전쯤에 눈에 확 띄기 시작했거든요. 네. 비르고 선수는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딱 잡았고요. 자, 이러면 첫 번째 라운드는 WMB가 가져갑니다. 네, 거의 뭐 오우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저희 이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이 정말 지붕이 들썩들썩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연장전 룰이 만불식이기 때문에 두 번째라도 첫 번째라도 졌다 할지라도 K13은 무기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이번 라운드까지 지면 마지막 라운드에도 무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없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AWP가 있었던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자, 그러니까 K13은 이번 라운드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네, 잡는 게 좋죠. 아, 그럼요. 라운드도 가려면 그 전후반 3라운드씩이라는 게 많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금방이에요. 많지 않고 연장에 재연장에 재재연장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아, 큰일 나요. 오늘 네. 대결 그러면 자, 그런데 비사이트 들어갔죠. 아들은 구식 자, 비르고 와. 와, 지금 완전히 양 팀이 무슨 복싱하듯이 네.
치고받고 하는데 모우 선수 혼자 남았어요. 자, 시포 떨어져 있고 시포 들었던 상태인데 지금 니타 선수가 반지하, 작은 반지하 있고 지와이 선수가 지금 도서관에 있거든요. 네. 자, 짜이 야, 지와이! 자, 그러나 뒤쪽에 지와이가 백업하면서 2대 0 WND가 앞서갑니다. 아, 오늘 반지의 53은 지와이 때문이에요. 전 소름이상 청구할 거예요. 저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전염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화장실 가고 싶어요, 지금. 아, 네. 네. 세 번째 세트 시작 전에는 뭐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났어요. 네. 아, 근데 진짜 지와이 결정 넣을 때 그 집중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2대 0 WMD가 앞서 있는 상황. 중국의 많은 팬들이 다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그 마지막까지 몰리게 됐고 마지막까지 연장승부로 가게 되면 당연히 홈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는 중국 선수들의 집중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그게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단체전 경기,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메인스테이지 경기, 함성 소리 들으면서 경기하면 집중 안 되죠, 카자흐스탄은. 그럼요. 자, 세베지가 나왔습니다. 바나나 동료 세트. 아하, 그걸 아드레니 끊어내요. 네. 이건 괜찮죠. 그러면서 A사이트 갈 수 있습니다. A사이트는 현재 비어있는 상황이에요. 빈집이죠. 네,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게 빈집이라는 확신은 아직 없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없죠. 왜냐, 한 명뿐이었고. 그러면 한 명의 선수가 그 A사이트 빈집이 아니라 지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앞에서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완전히 B사이트로 다 수비가 몰려있고요. 자, A사이트는 지금 들어가서 설치하면 되는데요. 아, 근데 빈집이라는 걸 몰라요. 왜냐면 일반적인 수비 포메이션으로는 전진을 올 때 들어갔어요. 두 명이 같이 오거든요. 네, 들어갔어요. 자, 설치 바로 붙어야 되고요. 나머지 니켈 선수가 바나나 통로 끝에서 지키고 있고. 아, 이렇게 되면 마지막 라운드는 K23이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자, GY 그리고 비르고 스몰보이 리타까지 다 같이 A사이트 쪽으로 뛰어오고 있습니다. 네. 스나이퍼도 스나이퍼지만 드라이가 껄끄러운데요. 던질 게 있어도 예. 던질 게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 던졌고 들어오나요? 네, 시간은 10초. 9초. 깊이 시켜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네. 자, 몸으로 안돼요. 안돼요. 역시 설치 이후에 CT가 들어온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예. 자, 연장의 선반전 2대 1로 WMD가 한 라운드 앞선 상태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WMD 입장에서는 제법 잘한 연장전 전반이지만 그렇죠.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후반전 갔을 때, 연장 후반전 갔을 때요. 자, 이 소리가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중국의 모든 팬들이 다 같이 맞죠? 짜이요 짜이 이렇게 외치는 게 오늘 정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뭘 깔아놓은 거야 지금 반대 쪽에? 뭘 깔아놓은 거야 지금? 지금 의자를 끝까지 다 이 넓은 경기장에 깔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앞줄에 그냥 바닥에 앉은 팬들부터 시작이 돼서 서 있는 팬들까지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경기장입니다. 자,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반전 역할 바꿉니다. WMD가 패러 그리고 K-CT의 임무를 맡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어요. 2대 1에서 계속해서 분위기를 몰아가야 하는 K23입니다. 네. 지금 한 라운드 뒤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C4가 드롭되어 있는 도시락 가방이 좀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갈지. 찔러 공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다가 지금 리타가 먼저 아웃됐고요. 지금 센터 쪽에 2층 쪽에 비르고란 스몰보이랑 좀 많이 들어가서 많이 집집했어요. 네. 센터 가겠다는 얘기, 밀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세베지가 일단 하나 잡아내면서 비사이트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거든. 모우가 도서관에 있거든요. 자, 그러나 하나씩 또 10포전에 비스트 있고 모우가 아직 도서관에 있고 비스트 잡았나요? 비스트 2대2. 아, 잡았어요. 몰라요. 예, 2대2. 자, 이러면 아, 근데 10포가 설치됐어요. 됐지만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이건 힘으로 이러 힘싸움이 될 것 같아요. 아드레인 잡았고 이러면 세베지 혼자서 쉽지 않겠는데요. 시간이 모우가 잡습니다. 2대2 다시 또 동점을 만들어내는 K23. 네, 아, 근데 모우 선수하고 아드레인 스나이퍼 정말 잘하네요. 아, 자, 10포 해체됐습니다. 승부는 다시 원점이에요. 네, 지금 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 만약에 WMB가 한 라운드, 두 라운드, 남은 두 라운드 따내면은 이기는 거고. 근데 이제 못 따내게 되고, 물론 카자흐스탄이 내일 두 점을 다 따내서 역전승을 이뤄낼 수도 있어요. 그럼요. 연장전 승부로. 예.
그래서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남은 이 두 라운드가 어때야 되는지 이 상황을 저희가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한 라운드를 따야죠. WMB 두 라운드를 따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일단 한 라운드를 따서 매치 포인트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지. 두 라운드를 다 따야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남은 기회가 두 라운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걸 오더가 계속 그 리드를 해줘야 돼요, 선수들을. 네. 자,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더 침착하게 경기를 해야 될 텐데. 모 선수가 지금 B사이트 고 센터 네. 거기 통로 그 시티 기준으로 보면 CR지역 네. 센터 라이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모우가 진짜 잘해. 거기다 네. 구성을 막고 와 니켈 거기에 비스트까지 지금 B사이트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요. 니켈 3킬 비스트 니켈. 네. 자, 이러면 오히려 더 먼저 한 발짝 앞서가는 건 K23이죠. WMB가 네, WMB가 마지막 라운드 따면 다시 재현장입니다. 네. 오늘 화장실 못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바지 상태는 괜찮은가요? 저 네. 지금, 좋겠습니다, 지금. 네. WMB가 여기서 지기에는 사실 너무 아쉽거든요, 여기까지 끌고 온 게. 그렇죠. 아, 원상민이 바지에 오줌을 싸든 말든, 재현장을 가는 것도 사실 오늘 그림을 요새 사실 좋아요. 네. 자, 그러나 K13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마무리 지을 수, 이거 깔끔하게는 아니네요. 아, 그렇죠. 깔끔하게. 네. 어렵게. 그림, 전체 그림으로 보면 세트 스코어 2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전체 그림 으로 보면은 사실 깔끔하게 되는 거죠. 내용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깔끔하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자, 이 마지막 WMB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후반전 첫 번째 라운드, 전반전 첫 번째 라운드하고 똑같은 작전입니다 지금. 근데 아까는 베란다에 부스팅을 해줬을 때 수비수가 있었고, 그렇죠. 지금은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WMB가 가지고 있는 작전의 패턴들이 한 5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 작전에다가 속도를 업과 다운을 시키면서 작전에 대한 다양성을 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오, A사이트 뚫렸거든요. 자, 세베즈 들어갑니다. 완전 뚫린 건 아닙니다. 완전 뚫린 건 아닙니다만. 엔백, 근데 지금 지키러 뛰어오는 선수들이 좀 늦어요. 아, 근데 지금 던질 만한 게 있고 지금 엔백 선수 잡혔어요. 잡혔어요. 이러면 재현장 가겠는데요. 재현장 가는 거 재현장? 지금 원상민에서 울고 있어요. 아, 나 진짜. 와. 모가 하나 잡았습니다만. 힘들어요. 지금 네. 재현장 가야 돼요. 재현장 준비해주세요. 4대 2. 먼저 설치가 됐고 이거는 절대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던질 게 없거든요 이제. 네. 아까 다 던졌기 때문에 던질 게 없어서 비슷하고 니켈 선수가 네, 몸으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네, 니켈 하나 잡았고요. 자, 그래도 2대 1에서 시간은 7초. 5초. 아니. 3대 3 다시 동점. 다시 재현장 갑니다. 야, 이런 경기가 나오네요. 이런 경기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 진영은 저 연장전 후반전의 마지막 진영이었던 WMB TR. 네. TR 다시 전반전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결승이 아니고요. 그저 16강의 경기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16강 토너먼트. 아,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재동 선수하고 김태경 선수가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송병구 선수가 나왔어요. 4강 진출인가요? 4강에. 예, 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뭐 당연한 결과지만 뭐 어쨌든 다행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요. 김태경 선수와 이재동 선수가 4강에 서붙는다는 이런 또 아쉬운 소식이 또 들려오네요. 네. 뭐 어쨌든 지금 송병호 선수는 아직까지 1대1인 상황이고요. 지금 스타크래프트의 상황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워크래프트3, 스타크래프트 이런 개인전 종목에서 한국 선수들이 선전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자, 4강에서는 이재동 선수와 김태경 선수가 경기에서 붙게 되고요. 자, 송병호 선수도 뭐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국 청주로 여러분의 많은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카운터스트라이크 16강 WMB와 K23의 두 번째 세트 2차 연장 경기로 들어갑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WMB가 테러 지금 전진 나오거든요. 카자흐스탄 네. 지금 바나나 통로 전진을 살짝 나왔다 가는데 세비지가 지금 목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서로 피를 좀 보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나 완전히 빠졌고요. 네, 오히려 이제 빠졌어요. 예, A 사이트는 다 비워놓고 B 사이트를 좀 두툼하게 니켈이 나왔는데 니켈이 저게 가끔씩 빵빵 터져 주거든요. 네, 자, 그러나 바로 스몰 보이가 또 숫자 맞췄고요.
하지만 니켈 선수가 잡으면서 대략적인 테러리스트들 WNBA 동선을 어느 정도는 말을 해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게다가 세비지가 체력이 없고 나머지 K23은 체력이 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모우 선수 2층에서 여전히 스나이퍼 들고 때문에 하지만 2층 지역을 좀 진입할 태세는 아니기 때문에 뒤에 아드렌 베란다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아,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라운드는 뭐 숫자적으로 보나 영역을 장악한 어떤 그 확률 퍼센테이지로 보나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K13이 가져갈 확률이 높죠. 네, 근데 엠빅 선수 지금 홀드하고 있는 엠빅 선수를 만약에 잡아내게 된다면 A사이트 여기요. 자, 3대 1이거든요. 그렇죠. 잡아내게 된다면 엠빅 안에 있어요. 하나만 잡아주면 엠빅 하나만 잡아. 숫자를 잃지 말고 잡았어야 되는데 숫자를 잃고 잡았기 때문에 2대 3 상황이란 말이에요. 숫자가 다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힘들죠. 그리고 남은 선수들이 던질 게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도 리타가 2대 2까지 맞췄거든요. 이게 슈퍼도 설치가 됐고요. 같이 들어가네요. 같이 들어가요. 던질 게 없어요. 예, 들어가야 되는데 리타! 자, 이러면 지금 3대 4 상황에서 이걸 뒤집나요? 다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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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 GY와 비스트 GY가 꽤 큰 역할을 해줬거든요. 해체하라 비스트 모습 보여주시죠. 해체해버렸어. 국민적 영웅의 실수가 나오고 비스트는 배짱 플레이. 그러게요. GY가 그걸 못 봤을까요? 생각을 못 했을까요? 이게 이제 다른 FPS하고 틀리게 해체를 붙는 순간에는 이렇게 철컥하는 소리가 나지만 그 이후로는 붙어져서 떨어져서 모르거든요. 네. 야, 그 사운드 플레이, 야. 자, 결과적으로 K23이 또 하나를 잡아가면서 연장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WNBA 입장에서는 심적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승부를 몰고 갈 때 이런 실수 하나 나오면 팀원들의 사기가 확 꺾이는 거거든요. 그럼요. 아무리 중국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마음이 상하죠. 더군다나 리타 선수가 숫자를 그렇게 맞춰주고 갔는데 리타의 죽음이 좀 헛됐죠. 네, 리타. 자, 다시 한번 이제 전반전의 연장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번에는 기본적인 포지션입니다. 양팀 모두 수비도 뭐 각각 지켜야 될 곳을 딱딱 지키고 있고요. 네, 지금 공격을 하는 쪽도 베란다 지역과 2층 지역을 어쨌든 내 땅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검증 작업인 중이고. 네.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진입하게 되면은 이제 수비수들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눈에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2층 베란다 쪽으로 잠깐 나가봤다가 다시 또 뒤로 빠졌고. 네. 세비지가 선광만 플래시만 던져놓고 도서관 지역 저거 못 잡으면 비스트가 들어오는 걸 먼저 잡았거든요. 자, 세비지가 근데 비스트를 잡을 수 있어요. 세비지가 지금 저쪽으로 돌았거든요. 네. 잡혔고 둘 다 잡혔고 오히려 비스트가 잡혔고요. 미루고 야, 이렇게 되면 3대3. 근데 아까 모우 선수를 세비지가 잡아냈다면 지금 이 상황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건데 팀킬 났어. 스몰보이가 미룰 걸. 이거는 WNBA에게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인데요. 집중력이 틀어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 2대1 맞았습니다. K13 2차 연장에서는 오히려 먼저 달려가는데요. 해체됐어요. 야,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두 번이나 내준 거 말릴 수 있습니다. WNBA 말릴 수 있어요. 그러게요. 자, 덕분에 중국 팬들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네. 전반의 마지막 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한 라운드 정도는 따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연장전, 재연장전인데 후반전을 가서 WNBA가 시티를 하면서 막아내면 되긴 되죠. 근데 이런 그림은 WNBA 선수들이나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이 빠집니다. 반대로 K23이 여기서 이번 라운드를 가져가게 된다면 거의 뭐 쐐기성인데요. 네, 거의 뭐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다시 풀로 막아내고 재연장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실수를 통해서 라운드를 짤 뻔한 걸 놓쳤기 때문에 심리적인 데미지가 좀 있을 거란 얘기죠. 아직까지 방향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C4는 B사이트 쪽 가는 길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A사이트 쪽에서 연기를 좀 많이 해줘야죠.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엠빅이나 아드렌 선수를 잘 묶어놓을 수 있어야 지금 센터로 들어가는 선수들이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세비지 선수가요. 그리고 빠질 때도 잘
잘 빠져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A사이트는 여러분도 화면상에는 안 잡히고 있습니다만 전체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분명히 홀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센터가 셋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센터에서 하나만 끌어내면은 쉽게 갈 수 있어요. 비스트가 빛 나왔어요. 비르고 비스트와 비르고가 비스트하면 비스트 못 봤어요? 아, 비르고가 벽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벽 보고 걸어서고 있었어요. 다른 쪽에서 세비지가 아 그러나 모우가 일단 끊어냈고요. 자 이러면 비사이트가 비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세비지는 미끼였어요. 네. 지금 센터가 메인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비지는 연기 잘하다 간 거예요. 그럼요. 자 할 만큼 하고 갔고 C4 설치하고 있습니다. C4 설치돼요. 7초 됐습니다. 아 마지막 라운드 가져가겠네요. 네, 모우가 도서관에서 모우가 짱이거든. 도서관 관장이에요. 도서관에 들어가면 모우는 정말 짱이에요. 네, 명함 받았어요. 네, 도서관 괜찮거든요. 네. 아~ 그럼 야 명함을 바로 찢어버리는데요. 아~ 야 이번 라운드는 WMB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도 없고. 네, 잡아가네요. 네, 테러리스트 윈. 완벽하게 K13이 다 잡아갔으면 예, 쉽게 경기를 끝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WMB도 결코 물러서지 않네요. 네, WMB의 뒷심, 집중력, 아 이런 것들은 정말 높은 사도야 되고 또 카자흐스탄 자국내 선수들 네, 남의 이제 웅스라운드로 와가서 플레이한 것들 일방적인 동원을 하고 당하고 있다. 2차 연장의 후반전 WMB가 시티 그리고 K13이 테러리스트를 맞습니다. 네, 전반전에 1대2로 그 전투가 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후반전은 10점 부담감이 있습니다. 네, 막아야 된다는. 그렇죠. 게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아무래도 플래시뱅에 대한 것을 뭐 이렇게 인지를 하고 이의를 제기했을 텐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뭐 불만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선수 입장에서요. 그렇죠. 지금 세비지 선수가 아, 벽 보고 지금 손각을 들고 있는 대포입니다. 네. 그러면 잘하죠. 네. 아 지금 벽에다 원바운드로 던져놓은 다음에 지금 상대방이 눈이 멀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이에 아, 근데 그, 네, 쏜 건데 문제는 네. 한탄창 안에 월사선 통해서 못 잡은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오히려 니켈에게 당했고 자 A사이트 쪽이 수비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나머지 선수는 또 B사이트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뭐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네, 비르고와 GY도 빠지다가 다시 또 이거 비르고가 못 잡으면 첫 번째 네. 라운드 질 수 있거든요. 자 B사이트로 옵니다. 지금 CT 기준으로 CR 지역 그 센터 라이트 지역을 지금 못 잡게 되면 못 잡게 돼버리게 되면 다시 빠지는데요. 네 지금 왔다 갔다 계속 우리 집의 요원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리타 네 리타가 지키고 있어요. 자 리타를 잡았습니다만 바로 또 모우가 복수 지와이 수리탄 던졌고 지와이가 위치가 괜찮아요. 지금 체력도 없거든요. 설치됐어요. 던질 게 두 개 하나 두 개만 있으면은 지금 이번 라운드 WMB가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네 자 모우 말씀하신 대로 비슷해. 둘 다 체력이 없고요. 그렇죠. 체력이 없었거든요. 선방 하나 플레이 하나 했는데 선방 하나에 두 선수 다 눈이 멀었고 네. 체력 없는 선수 중에 하나가 프레가나에 지금 나가 떨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비가 성공이 됐습니다. WMB 입장에서는 일단 잡고 그리고 나서 남은 두 라운드를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야 중요한 거 잡았네요. 네. 세븐지 선수가 A사이트 입구 바나나 통로 입구에서 나름 이제 개인기라고 할 수 있는 원바운드 플래시백을 통해서 네. 아, 지금 응원이 장난 아니에요. 네. 네. 거의 뭐 주가 남성 팬들이다 보니까 네네. 예, 남성 선수 아 팬들이 울려 퍼지는 네, 네. 맞습니다. 남성 선수라고 할 뻔했어요. 네. 남성 팬들이 울려 퍼지는 그 예, 쨍한 네. 예, 저음 소리가 꽤나 예. 세게 들려옵니다. 네. 저 좀 전에 바라봤던 아드렌 선수 화면상 바라봤던 그 지역이 이제 세비지 선수가 A사이트 입구에서 원바운드 플래시뱅을 통해서 상대방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계기가 나왔던 그 언패블 박스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 지역을 잘만 활용하면 재미를 똑똑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언패블 박스가요. 네. 자 일단 시폰을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A사이트 바나나 통로에 아드렌 비스트 두 선수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지금 B사이트를 바라보는데 아직까지는 공격을 갈 지금 마음이 없지요. 지금 비르고가 나왔다가 지금 니켈을 하나 딱 베란다에서 잡은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되면 먼저 WMB가 매치 포인트 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습니다. 지와 이런 모 혼자 남았는데 쉽지 않죠. 자 이제 도전 가만 말고 들어요. WMB 흔들릴 수 있었어요. 분명히 본인들이 원하던 버그 플래시뱅이 인정이 안 됐고
그러다 보면 후반전에서 좀 알릴 수 있을 텐데, 야, WMB 침착하네요. 네, 지금 WMB 선수들이 이렇게 되면은, 시티로서 두 라운드를 막아내고 매치포인트 왔기 때문에, 연장도 재연장에 매치포인트로 왔기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 물론 테러리스트라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또 돈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여유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네. 완전한 상태는 아닐 선수들이 몇 선수 있을 수 있어요. 자, 빅스틸 선수가 먼저 좀, 수류탄에 맞았나요? 체력이 이거 못 따면 이거 못 따면 마지막만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3세트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분위기는 분명히 중국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성광이 제대로 먹었는데 모우 선수는 안 먹었거든요. 그렇죠. 아들은 먹었지만 모우는 안 먹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백업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서로 하나씩 주고받았고 지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와이 리타가 백업을 왔거든요. 하나 더. 비스트가 안쪽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나요? 자, 지와이 아직 지금 위치 잡은 상태거든요. 1차 연장 끝에 지금 둘 공격수 둘밖에 남지 않았고요. 쉽지 않죠. 오늘 트레인 보겠는데요. 결승전 갔으니까. 네.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저는 네. 아까는 화장실 안 갔다 왔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네. 저는 다시 살아났거든요. 시포도 드랍된 상태. 이거 시포가 A사이트 입구 바로 앞에 드랍되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은 네.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A사이트 안쪽으로 진입하는 전공법과 지금 돌아가는 방법이 합소수, 니켄소수 돌아가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요. 네. 거기서 둘 다 끊어줄 수 있다. 네. 당연히 보고 있죠. 시드 승리. 마지막에 가네요. 2차 연장 끝에 WMB가 승리를 거두면서 대단합니다. 중국 1대1을 만들어냅니다. 야, 진짜 중국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또 WMB가 마지막 맵 가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진영이에요. 그렇죠. 지금 1, 2세트는 덤프 2패 TR을 먼저 하든 시티를 먼저 하든 물론 시티를 먼저 하는 게 심지어 안정감이 있긴 합니다만 네. 트레인 같은 경우는 수비지향적인 맵이라고 할 수 있는 맵이거든요. 그런 맵에서 시티를 먼저 선수비를 한다는 거 네. WMB 입장에서는 두 번째 세트 고민을 넘어서면서 마지막 세트 조금 더 대한 분위기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K23은요 그냥 경기의 후반전 10번째 라운드 잡고 그 다음에 11번째 매치포인트 10번째 라운드 잡았을 때 그냥 끝났어야 해요. 네, 역시 두 번째 라운드의 그 후반전 11라운드